2라운드 들어서면서 정말 강력체제 SK텔레콤 T1 1라운드의 T1과 2라운드의 T1은 정말 질부터가 다릅니다. 그렇죠.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네, 제일 중요하죠. 무조건 준비 딱 끝내고 들어와가지고 확실한 상대방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번 경기에서 과연 임동혁 선수가 정량으로 꺾어 줄 수가 있을지, 위맨 복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 스토리는 임동혁 승리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최근에 정명훈 선수 베이스가 정말 좋습니다. 네. 임동혁 마저 무너지게 되면 뭐 신내서 베이스집 바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명훈의 연승이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은 임동혁의 연승이 이어지게 될지 경기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오레캠 6시에 임동혁 선수가 위치해 있고요. SK텔레콤 T1의 정명훈 선수는 셋입니다. 테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양 선수 다. 네. 네. 뭐 정명훈 선수가 또 5연승을 기록하는 동안 SK텔레콤 T1 역시 5연승에 성공을 할 만큼 정명훈 선수의 어떤 그 팀 내의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크게 작용을 하는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무너지면 또 곤란하겠죠. 그렇죠. 테란라인을 확실하게 받치고 있는 정명훈 선수입니다. 네. 네오레키엠에서는 첫 출전이에요. 임동혁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2연승이 모두 다 네오레키엠에서 거둔 성적이기 때문에 이 맵에서 자신감은 더할 것 같고요. 근데 상대가 정명훈이라는 거, 5연승 달려주고 있는 정명훈이라는 거 아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레키엠에서 박찬수, 임진묵 선수를 잡았습니다. 자, 그 이어서 정명훈과 대결을 펼치거든요. 과연 3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 달려있어요. 네, 다른 종목전보다 뭐 최근에 이제 저그전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전보다 저그전에 약점이 있는 정명훈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네. 예, 임동혁 선수가 충분히 뭐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전술적으로 공략할 만한 예, 그런 그 뭐 약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입구 좀 막고 있죠. 언덕 아래쪽에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서치 성공하는 임동혁 선수. 빠른 타이밍에 베럭스가 건설이 됐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막기 위한 선택인지 10배럭이 아니라 좀 이른 타이밍에 베럭스를 나가서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차병력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포링풀은 절반 이상 완성이 됐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는 임동혁 선수. 벙커러시까지 아마 앞마당을 하게 되면 네. 가능한 그런 지금 속도의 베럭스입니다. 네. 그렇죠. 잘 보이나요? 지금 열심히 화면을 보고 있나요? 네. 뭐 경기 화면이 나가는 동안에 관중석에서 비명이 들리면 100% 그 원흉은 그렇죠. 예, 벙커에 있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벙커의 움직임이 이제 화면에 안 나갈 때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경기 화면만 보여서요. 그렇죠. 네. 자,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정명훈 선수. 해처리 완성시킨 임동혁. 예. 임동혁 선수도 움직임 괜찮고요. 네. 일꾼 한 개가 지금 또 나가요. 일꾼 하나가 지금 나갑니다. 이 패스 올리고. 이게 만약에 앞마당을 먼저 했으면은 100% 벙커러시가 들어갈 그럴 그 위치였는데. 네. 잡혔습니다. 일꾼이 잡혔습니다.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확인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예요. 지금 타이밍은 예, 정명훈 선수가 어차피 게스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무리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네요. 네, 네. 저글링까지 확보하고 있는 임동혁 선수입니다. 예. 오, 저글링 나가자마자 예. LCB 들어갑니다. 아, 예. 근데 한기가 자 뒤쪽으로 따라붙고 코너 야. 코너링 잘했어요. 이게 지금 투에처리인가 아닌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 들어왔는데 이게 아주 공격적인 빌드이기 때문에 스피드업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예, 머린들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죠. 네. 만약에 베럭스를 이렇게 일찍 지었는데 상대방이 스포닝을 좀 늦게 짓고 앞마당을 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으면 벙커러시까지 갔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머린이 아주 그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 기분 좋게 임동혁 선수가 출발할 수가 있었는데 저의 HP가 거의 안 남은 딱 주방이거든요. 그 시기가 네. 들어오면서 아주 성가시게 만들고 있네요. 네. 그렇죠. 체내를 확인했죠, 정명훈 선수. 아카데미 테스트. 네, 원베럭스 이후에 아카데미 게스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머린 네.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예. 정리는 모르게 위치도 가깝고 예. 금방 당할 수 앞마당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베럭스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오버로드로 지금 머리의 양 그리고 베럭스에서 얼마만큼 머리를 뽑는지를 꾸준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상대방이 어떤 패턴의 공격을 하고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베럭스에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바탕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좀 눈치를 채고 있어야 되고 매딩이나 팝앤 나오면 거의 뭐 확실한 거죠. 네. 그렇죠. 방어 타워 올리고 있는 임동혁 선수입니다. 네. 오버로도 들어오는 건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메디까지 지금 나왔고. 위쪽으로 올라갔는데요. 살짝 벗어나고 있는 임동혁 선수예요. 네. 저런 거 잡히면 안 되죠. 이제 투에 처리 테크이고 빡빡하게 운영하는데 네. 오버로드가 잡히거나 또 예, 이러면 안 되죠. 마이어벳이 나왔고 네, 지금 팩토리가 올라갑니다. 정면으로 한번 압박해주다가 드랍십으로 들어서 날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방어타워 올리고 있는 임동혁 선수입니다. 아니면 뭐 탱크 조이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예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경기인 것은 확실해요. 그 뭐 여러 가지 패턴으로 지금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움직임이 조금만 늦어지게 된다면 상대방도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예,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이 병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압박과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공격이 되지 않으면 되게 네. 곤란한 그런 상황이에요. 투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죠. 나왔는데요. 그리고 빈집도 조심해야 되는 정명우 예. 선수고요. 네. 1코 쪽에 방어타워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래쪽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버로드를 꾸준히 받기 때문에 성공률이 3개 완벽하게 건설이 네. 되어 있는 임동혁 선수 투에 처리 스파이어 테크. 네. 성큰 3개가 안전하게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면 돌파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어렵고 게다가 테크가 투에 처리 테크이라서 테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드랍십이 뜰만한 시점에는 뮤탈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면으로 압박 이후에 그다음에 조금 더 높은 테크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까지 진격하고 있는 정명우 선수입니다.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잘 압박 가해줬고 성큰 4개까지 건설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명우 선수. 네. 엔지니어링 베이가 건설이 되고 있죠. 네. 정은님도 지금 안 죽었기 때문에 사실 뭐 더 압박 성큰과 싸울 만한 거리에서의 압박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요. 이게 사업이야. 네. 예,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진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데요. 예. 입구 좀 막고 있습니다. 메딕이 이상 서있대요, 메딕이! 글쎄요, 이건 임동혁 선수가 이득 보는데요. 들어갔지만 빈틈을 때렸어요. 예. 파벳도 없고, 그렇죠. 메딕이 딱 그 틈을 막고 있어야 되는데. 빈틈 피해를 보는데요. 예, 원대럭이고, 뮤탈리스크 나오기 이전 타이밍에 이렇게 이득 보면은 정명훈 선수가 어려워져요. 네, 입구 쪽을 예.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예. 이게 저그전에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네. 정명훈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체대를 지금 구축하고 입구 쪽으로 전진 나갔는데 네. 이 배슬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뜨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바이오넷 병력도 이게 머리를 많이 줄어서 파이어맷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파이어맷이 뮤탈리스크 막을 겁니까? 그렇죠. 고속타는 뮤탈이거든요. 지금 나갑니다. 야,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네요. 임동혁 선수. 정글링으로 이제 성큰이 든든하게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에 대한 압박의 부담은 전혀 없었고 네. 네 이러는 가운데 정글링이 빈집 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터렛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예. 자, 타이밍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 있고요. 머리는 맞지가 않아요. 머리 너무 적네요. 뭐 있는 머리도 그나마 잡히고요. 베럭스도 얼마 없기 때문에 하나죠. 베럭스 하나. 패스는 언제 나옵니까? 안 그렇죠. 나와요. 패스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머린 진짜 보강하느라 털에 찢느라 자원 쓰기가 좀 빡빡하기 때문에 배슬 나와서 이레디 쓰기까지는 진짜 한 지금으로 체감 속도로 생각하면 한 100만 명 정도 걸릴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죠. 하나씩 부수기만 하면 됩니다. 워낙 병력 충원이 더디기 때문에 원자로 되는 거예요. 원자로이 나왔어요. 저블리 예. 저블리 밀어주고 위에서 무탈리스가 춤을 춰도 됩니다. 그렇죠. 갑니다. 제거를 하는데요. 털에 나이 무너지게 되면은 예. 일꾼은 초토화예요. 파이어맨 두 개 남아 있는 거 뭐 파이어맨으로 뮤탈리스 막을 것도 아닌데. 네. 야, 지금은 밀렸어요. 그렇죠. 밀렸습니다. 빈틈을 잘 파고 도는 정말 날카로운 선수 임동혁 선수. 자, 갑니다. 하나씩 다 부수고 있습니다. 벙커 완성되기도 직전에 일꾼이 다시가 잡혀버려요. 야, 임동혁 선수가 점점 날카로워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캐슬이 나왔습니다만 이레디에 못 쓰죠. 자, 하나하나 들어가는데요. 파이어맨 들어가 있고요. 캐슬 떨어집니다. 그렇죠. 체력이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한 번 치면 툭 치면 그냥 툭 치면 끝나요. 예. 네. 네. 아직 안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아침에요. 계속하고 네. 있죠. 예. 리페어를 예. 지금 그 자원을 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리페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툭 치니까 그렇네요. 됐죠. 예. 네. 위쪽에 있는 터렛라인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일꾼 뒤에 계속해서 쌓이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원 채취 안 되면 병력이 못 나고 한 개씩 나와도 어떻게 막습니까? 제재! 임동혁 선수 타이밍 잡고 그 타이밍 놓치지 않는 선수예요. 빈틈 보이니까 그냥 빠져서 상대방 입구를 돌파해버린 거예요. 훨씬 타이트하고 더 정교한 움직임을
몸을 보여준 게 임동혁 선수입니다. 글쎄요, 정명훈 선수는 뭔가 이제 다른 원자로서 다른 패킹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 움직임,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번에 심수고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저울리에 의해서 정면 돌파 당하면서 뮤탄스키에 너무나도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배슬도 쓰지 못했고 배슬도 좀 늦은 타이밍에 떴고 이레디도 활용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너무 허무하게 패배를 했네요.